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K-culture, K-food, K-pop, K-beauty 등등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문화에 괜시리 마음이 뿌듯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라는 말이 있기는 했어도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 국한되는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 모든 이가 다 함께 좋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문화가 더 널리 뻗어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인 사도행전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세상에 남겨진 사도들이 세상 곳곳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교의 율법이 사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베드로 사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온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율법과 계명, 과거의 전통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자니 복음 선포가 안 되고 복음 선포를 하자니 율법을 어겨야 하는 진퇴양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혼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시를 보여주시며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새롭고 자유로운 당신의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의 법은 자유와 사랑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을 전하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더 옭아매고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하느님 덕분에 그리스도교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자유롭게 더 유연하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삼일째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음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불러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높이 세워진 울타리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고요히 기도해 봅시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요.